제가 81년도에 왔거든요. 그 배 여객선이 있었어요. 배 안 타보신 사람들은 무섭지요. 여객선이 있었는데 4시간 반 동안 오는데 진짜 울었어요. 진짜로 너무 거리가 멀고 또 그렇게는 처음 타보고 배를 그래가지고 울고 들어왔습니다. 근데 지금은 일이 온 게 참 잘 됐다고 봐요. 지금 목회 안 하세요? 예, 처음은 좀 고생 좀 하고 살았지만은 지금 이제 여기 와서 아들 낳고 딸 낳고 내가 이제 시집은 잘 왔구나 그러고 삽니다요. 그래도 그때 이제 무섭다고 하셨는데 네. 결혼을 이렇게 결심하시게 된 뭐 이유가 있으세요? 네, 우리 아저씨가 잘 생겼어. 잘 생기셨어요? 예. 남편만 믿고 따라온 낯선 땅 여자도 겁많았던 세댁은 어느새 험한 바다 일도 거뜬히 해낼 수 있는 여장부가 되었습니다. 지금이 세발낙지식으로 제일 맛있을 때네요 지금. 그리고 이제는 여자도 사람이 됐습니다.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아마도 여자도의 바다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요? 잘고 부드러운 낙지는 호롱을 만들기도 좋은데요. 이거 좀 길어. 낙지가 흔한 여자도에서는 간편하게 해먹는 음식이랍니다. 이거 지금 별로 필요 없어. 여자도는 살려면은요 이 호롱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된다네요. 참기름이에요 그냥. 참기름에다 그냥 볶으려고요. 싱싱한 낙지로 무엇을 만든들 맛이 없을까요? 특별한 양념 없이 참기름만 둘러 구워도 군침이 절로 넘어갑니다. 뭘 지금 안 지금 뭐 말을 하겠는지 못 하겠네. 낙지 호롱의 교과서입니다. 이번엔 또 무엇을 하시려고요? 네, 제법 알이 굵은 고동을 한 냄비 삶아놓았는데요. 겨울이면 발에 치일 만큼 흔하다는 고동은 여자도 사람들에겐 소중한 식량이었습니다. 이거 제철에 큰 동네 고동 어디 고동이니까. 먹을 것도 없고 여기는 눈도 없고 그래서 쌀도 없고 그래 보리밥 먹고 요 고동 잡아다 삶아 먹고 바다에 가면 오로지 요거는 있잖아요. 시라고예요. 시라고 삶은 거. 배고팠던 시절 고등을 넣고 끓인 된장국은 속을 채워주는 아주 효자였습니다. 뜨거운 된장국이 마음까지 덮여주었던 거죠.